이 시간 아름다움,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오늘 읽었던 민수기 14장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 아래 이 바란 광야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 멈춰서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겁니다.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이제 보냈죠.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이 가나안 입성에 방해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생각보다 살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었지만 그곳은 전쟁과 다툼이 많은 곳이었고, 게다가 이 가나안 사람들은 크고 거칠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위기와 방해 속에서 이스라엘은 통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통곡을 가지고 이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통곡을 했는데요,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통곡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람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바로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평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12명의 모든 정탐꾼이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있죠.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아주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이 평가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갈렙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흔히 아는 말로 하면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비옥한 땅은 기름진 땅이죠. 그래서 땅에 유기물과 수분이 가득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도 반짝이고 반들거려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꿀이 흐른다는 것은 이 포도즙을 의미하는데요, 이 포도즙은 당시 가나안 땅의 주요 수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사람을 삼키는 땅,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는 그런 땅이었지만 그 땅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땅이 좋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탐꾼들의 평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꽤나 타당한 평가이죠.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긍정적인 평가와는 다르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평가 모두가 논리적이고 아주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보다도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아, 하나님은 그들을 이길 수 없어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저 크고 장대한 사람들,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아, 하나님은 도저히 거기를 이기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땅에 대한 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온 회중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밤새 통곡하기 시작하죠.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곡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 통곡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바카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종류의 울음을 나타냅니다.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슬퍼서 흘리는 눈물, 애도와 회개, 간구 때 쓰이는 모든 울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카흐라는 이 울음이라는 이 단어는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통곡 자체는 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많이 울고 이 감정을 쏟아내면 그 뒤에 조금 후련한 감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울고 나면 그 뒤에 그 울음 때문에 후련한 감정이 들 텐데요. 이 울고 나면 이 감정이 좀 정리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펑펑 울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는데도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통곡은 원망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원망으로 말미암은 울음, 원망으로 말미암는 통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2절은 제가 읽고 이 3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을 텐데 이것도 세 번역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온 회중은 이 통곡 이후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기들의 목적지였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비관적인 평가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원망의 방향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 원망의 방향이 바로 과거로 향해 있었던 것이죠. 이 통곡의 결과가 결국 원망이 되는데 과거에 자기들이 살았던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자신들을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후회하고 부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통곡의 방향이 원망일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서로 말하되와 한 지휘관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먼저 서로 말하되를 살펴볼 건데요. 이 서로 말하되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바벨탑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이 탑을 하늘에 높이 닿도록 높게 지어 사람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바벨탑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사람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이 사람의 의지를 나타낸 사건입니다. 근데 그런 의지는
서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시죠. 이 아시다시피 이 말은 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말은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이나 응원 그리고 격려가 담긴 말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용기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말들은 어떨까요? 그것은 때로는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문제 제기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내과학과 관련된 글을 보니까 이 긍정적인 말보다 이 부정적인 말이 머릿속에 더 각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같이 들으면 이 부정적인 면이 더 오래 남는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어떻게 그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하기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런 걸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가끔 그 지각을 할 때가 있죠. 약속에 늦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죠? 아,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은 참으로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면 좋냐면요. 상대를 높이는 거죠. 지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늦었는데 기다려주시다니 정말 마음이 넓으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늦은 사람이 실수했지만 이 상대의 인격을 높이면서 자기에 대한 이 긍정성을 잃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거를 써먹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 서울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이 심방 시간을 늦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어가지고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왜 이렇게 차가 밀리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 심방 약속을 가고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카페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넓은 친구였는데 제가 만나자마자 형제님 기다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늦었는데 이 너그럽게 기다려주시다니 정말 형제님은 마음이 넓으시군요. 이렇게 진짜로 말한 적이 있었는데 어찌나 감사하게도 그 형제님이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셔서 제가 한심해 보일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 상황이 잘 해결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 하나로 그러한 위기에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약속 시간에 늦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심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 말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냐가 정말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매번 원망과 불평을 섞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의 단점은 이것이죠. 이 나의 원망과 이 불평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들리지만 그것이 곧장 나의 귀와 나의 마음에도 들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서로 말하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의 원망과 그 불평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것을 듣지만 나의 귀에 나의 마음이 그것이 곧장 들리기에 그것이 나에게 각인이 되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서로 말하되를 통해서 짓는 죄가 뭘까요? 바로 한 지휘관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한 지휘관이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는 로시라는 말인데요. 군사적 문제, 사법적 문제 등을 판단하는 우두머리 리더를 의미합니다. 재판관이죠. 판단자이죠. 우리 인생의 유일한 판단자, 재판자는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말하되를 통해서 한 재판장을 세우며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이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는 그 불신앙의 표본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말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가능하시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영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자기의 통곡과 울음의 방향이 원망과 불평을 향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통곡과 울음의 방향이 사람에게 향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판단자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무엇에 내 삶을, 내 인생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같은 통곡이지만 방향이 달랐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당시 온 이스라엘의 그 수를 추정하면 200만 명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온 회중이 동시에 밤새도록 통곡을 한 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 모두가 갑자기 저를 향해서 통곡하기 시작하신다면 저도 당황할 텐데, 200만 명이나 되는 온 회중이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향해서 통곡하고 원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열렬히 그 기세가 엄청 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리더들이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리고 200만 명의 통곡은 그 결과가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그들은 곧장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을 준비했는데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표현이죠. 기도의 모습이죠. 그들은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의 통곡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향해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엎드린 겁니다. 이 통곡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이 성경에 통곡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린 인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그가 한나입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이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탄식이라고 하죠. 자기 통곡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 쏟아내는 것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무엘상 1장 19절 하반절 말씀인데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기의 통곡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곡을 잊어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통곡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죠. 이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무척이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사역하고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최대한 많이 기억하려고 합니다. 뭐 이름은 물론이고요, 머리 스타일, 고민, 아픔, 성격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려고 애쓰고, 제가 가끔 가다가 지사님 머리 하셨네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기억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안경이 바뀌신 것 같네요, 이런 것도 그런 거겠죠. 아마 그런 것들이 교육자들의 사역일 것입니다. 저도 누군가가 제가 머리를 자른 걸 좀 알아봐주고, 저 오늘 머리 잘 만졌습니까? 이런 걸 알아봐주고, 제 낯빛이 어두운 걸 알아채서 무슨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봐주면 참으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통곡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자카르라고 하는데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의 전환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24절은 제가, 25절은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이미 이스라엘은 통곡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통곡하며 고통의 소리를 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겠죠. 남은 한 주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돌봄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림으로 엎드려 통곡함으로 이 분위기의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정탐했던 다른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 온 회중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색이 칠해진 이 아름다운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거든요. 이 토브는 많이 아시는 단어이죠. 이 선함 그리고 좋은 등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름다움이라고 번역이 되죠. 이 아름다움은 이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을 텐데요. 이 토브는 이 둘 모두를 설명할 때 사용이 되지만 이 대체적으로 이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 토브를 생각해보면 이 창조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이 창조의 결과, 그 결과의 평가는 대부분 좋았더라, 토브였습니다. 이 창조의 결과가 좋은 이유는 정말 외면적으로 아름답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토브,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계획에 적합한 상태로 또 하나님의 목적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은 이 외적인 상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회중에게 호소하는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라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저 땅을 정탐하고 와서 나쁜 소문으로 말미암아 통곡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아니야 그 땅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자 톰 나이트는 그 자신의 책인 예배를 말하다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톰 나이트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오래된 교회의 벽돌로 설명합니다. 이 영국 성교회 성공의 이제 그 신학자이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는 아주 오래된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교회의 벽돌로 그 설명하는데요. 오래된 교회의 벽돌은 금이 가고 깨지면 그 속을 때우게 된다고 합니다. 금이 가고 깨지면 그 속을 때우게 되는데 그런 상처가 있고 보기 흉한 모습일지라도 찬송이 그곳을 가득 채우면 그것은 아름다워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살면서 삶의 곳곳에 상처가 나고 금이 가죠. 그 상처와 금을 때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덧칠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 모습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불안한 마음도 보이는데요. 우리는 그런 상처나고 금이 간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인생을 향해 전쟁이 많고 거칠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과 같은 인생을 향해 아름다운 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처나고 금이 가고 때워진 인생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인생에 목적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 소설가 박상룡 선생님의 이 아름다움의 표기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아름다움을 왜 어원을
아름다움에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물론 그 아름다움의 어원은 사실 더 정확한 것들이 있는데 이 소설가시니까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여기서 아름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 아름은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애쓰는 상태가 바로 아름, 알타이죠. 아름, 그러니까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가는 이 아름다움을 아른 사람답다라는 그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통곡해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고 혼돈의 현실 속에서 번민하고 갈등하고 아픈 흔적이 있는 알아본 사람만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 소설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통곡이 있고 아픔이 있고 번민과 혼돈이 있을지라도 그것의 방향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의 방향이 하나님이라면 그 방향을 돌려서 그 통곡을 기도로 바꾼다면 우리의 아름, 통곡이 분명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방해하는 여러 사건들을 맞닥뜨리기도 하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갑작스러움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저도 눈물과 기도로 사역을 하려고 애쓰지만 때로는 저의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사역의 부침을 겪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정말 내 삶에 있는가 하는 믿음 없는 그 앓는 소리를 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을 최선의 상태로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그러한 방해들도 앓고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자기의 통곡과 그 탄식의 방향을 기도로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은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슬픔과 그 마음들을 토로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제가 사역하면서 저에게 항상 우스갯소리로 했던 말들이 있는데요. 목사 안수 받으면 끝이다. 돌아갈 기회가 남았다. 이런 말들을 저한테 자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예전에 다른 일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몇 가지 사업 아이템을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햄버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 햄버거 장사를 해보려고 그 서울에 있는 아주 젊은이들이 많은 그 햄버거 가게를 자주 돌아다니고 어떤 지역에 살까 그 임대라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한 1년 동안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말자. 나는 장사가 체질인가 보다 하면서 그 마음으로 이제 햄버거 가게를 막 하려고도 했고 아니면 저기 그 신도시 같은 데 가가지고 한밭집을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하면 어떨까 건물도 막 알아보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그 저의 어떤 슬픔과 그 통곡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시 주셔가지고 이제 사역지를 이제 다시 가게 되고 가게 되고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역지를 이제 가야 되는데 너무 두렵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사역지를 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내 이 삶의 길 가운데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곱씹고 곱씹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정되고 약속한 사역지였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한번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첫 교육자 회의를 좀 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잘 모릅니다.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뒷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사역하세요. 교만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위축되지도 마세요. 그거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마치 몇 년 동안 제가 사역 때 경험했던 그 일들을 위로하시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하나님을 향했던 그 통곡을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삶과 사역에도 분명히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강한 믿음을 그 당시에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통곡하는 성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통곡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그 성도의 삶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비록 깨지고 금이 가고 때워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다 하시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통곡을 드리며 앞에 펼쳐진 삶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삶의 아름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삶의 아름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